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한국소설 2023년 2월호에 우수작으로 선정된 윤원일 작가님의 그대가 살아가는 방법 하나, 해남댁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윤원일 작가님은 2006년 월간문학 11호로에 중편소설 모래남자로 등단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대가 살아가는 방법 하나 해남댁은 소설을 쓰는 주인공 화자가 10년 전에 서편제 영화 장면을 찾아 청산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왕년의 탱고춤의 거장이었던 한 노인과 그 노인의 주변 인물 해남댁을 만나 한 달여간을 함께 지냈는데요. 화자는 여러 섬 사람들을 관찰하며 작가로서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노인과 해남댁의 관계와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소설 속에 그려넣습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그대가 살아가는 방법 하나, 해남댁. 지연이 윤원일. 문득 의문이 든다. 혹시 그 해남댁? 여자는 목소리만 남기고 동트기 전 새벽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오래전의 일이라 그 목소리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지 않았다. 지난 밤 노숙했던 정자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던 중 한 여자가 뒤편 어둠 속에서 불쑥 몇 마디 구시렁 소리를 낸 것인데 동네 쉼터이다 보니 주민들의 빈잔을 은근히 경계하고 있던 터라 뜨끔했던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곧 뭔 잔소리 하는 불쾌감이 들었다. 늙어가면서 아내의 사소한 잔소리에도 괜스레 거칠게 반응하는 버릇이 생긴 터였다. 여기 이 물건들 제자리에 갖다 놓을 거지요? 그건 말해서 뭐예요? 바람 막으려고 잠깐 가져온 건데 곧 제자리에 갖다 놓을 겁니다. 새벽 출항하는 어부들이 나타나기 전에 정자의 계단 아래 후미진 곳에서 버늘을 피우고 라면을 끓여 먹던 나는 뒤통수로부터 날아온 여자의 퉁명스러운 말투에 짜증이 일었던 것이다. 제기를 그냥 지나쳐도 될 일을 갖고서 하지만 과잉 반응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곧 말투를 누그러뜨렸다. 어제 섬에 도착했을 때부터 섬 안의 신선스럽게 짝이 없는 분위기에 의기소침해서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나이 먹어가면서 분노조절장애 같은 증세가 생겼는데 이번엔 노여움이 맥없이 누그러졌다. 어제 오후 완도항에서 마지막 카페리를 탈 때부터 코로나 대유행이 낳은 변화에 당황했었다. 관광객으로 붐비던 섬은 쓸쓸하게 짝이 없는 적막강산이었다. 항구의 방파제에도 예전 같으면 줄지어서 있다시피 했던 낚시꾼들이 보이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다가갔던 방파제 입구의 그 등대 여관도 폐업을 했는지 출입문과 창문들이 굳게 닫혀있고 집 주변엔 인기척조차 없었다. 이럴 수가. 터미널 옆에서 전복등의 조개류와 화를 썰어 팔던 좌판도 이젠 달랑 한 곳뿐이고 재래시장 골목에 줄지어 서있던 포장마차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 도로변에 있는 농협마트만이 생필품을 사는 주민들이 드나들고 있는 것이 보일 뿐 코로나 대유행이 끝나간다고 해서 관광지의 활기찬 모습을 기대했었지만 이런 모습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망연자실한 기분으로 항구 주변을 이곳저곳 거닐어 보았다. 항구에서 지척에 있는 영화 서편제의 촬영 장소인 땅리 언덕의 긴 오솔길을 따라 바닷가 포구 마을까지 걸어서 내려왔다. 어느덧 해가 서산에 걸리고
땅거미가 지난 거리엔 벌써 섬 주민들이 보이지 않았다. 어선들의 정박지로 사용되는 기역자 부두 앞의 광장에 있는 그 정자로 가보았다. 정자 마루의 한쪽 구석으로 장기판과 바둑판, 베개로 사용하는 생수 물통들이 을씨년스럽게 치워져 있는 것을 보니 주민들은 이곳을 잘 나타나지 않거나 진즉의 집으로 들어가 버린 듯 했다. 여객선이 끊긴 항구의 정자에 홀로 앉아 있으려니 쓸쓸함을 넘어서서 세상이 황량하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혼자 여행 중에 불현듯 마주치곤 하는 외톨이 신세 같은 고립감이 사무쳤다. 청산도에 들어온 목적이고 뭐고 내일 당장 아침 첫 배를 타고 섬을 떠나기로 마음먹는다. 그런데 오늘 밤은 어쩐다? 서너 곳의 모텔 간판이 보였지만 방을 얻자니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이곳 정자에서 그냥 노숙해버려? 예전에도 마을의 정자나 전망대 망루 같은 곳에서 노숙해 본 경험이 있었던 터라 여건만 되면 망설일 건 없었다. 1인용 초경량 텐트를 배낭 안에 넣고 다니지만 이번엔 따로 질 필요가 없어 보였다. 슬리핑 백만으로도 충분해 보였다. 낮 동안의 열기가 밤이 되어도 그대로 남아있어서 인적 끊긴 정자에서의 노숙은 오히려 쾌적할 수도 있다. 섬 주민들은 일몰 이후엔 모두 집안에 들어가 TV를 보거나 일찍 잠자리에 들어 밤이 되면 정자 주변엔 동네 개도 얼씬거리지 않는다. 비바람이 칠 경우를 대비해서 정자 난간의 일부를 배낭과 우비 등으로 막아 얼굴과 몸의 상체 쪽을 가린다면 마을 쉼터인 정자는 여름철엔 오히려 바람 잘 통하는 안락한 잠자리로 안성맞춤이다. 둘러보니 마침 가까운 곳에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장이 있었다. 그곳에 스티로폼과 종이 박스들이 쌓여 있는 게 보였다. 그것들을 몇 개 가져다가 막아놓았던 것인데 여자가 쓰레기 수거장에 버려진 물건인 걸 알아챈 모양이었다. 평소 습관대로인지 몇 마디 잔소리를 한 것인데 뜻밖에도 상대가 거친 반응을 보이자 여자는 당황한 것 같았다. 여자가 얼떨결에 묻는다. 여기서 잤어요? 네. 잠깐의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여자가 말없이 그대로 가버린다. 새벽마다 항구 주변을 산책하는 것 같았다. 다시 라면을 먹으려는데 불현듯 그 여자가 10여 년 전 이곳에서 만났던 그 해남댁인가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얼굴이나 목소리가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데다 어두워서 서로 못 알아본 건지도 모른다. 그런데 행동 거지로 보아 성격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다. 서둘러 몸을 일으켜 여자가 가버린 쪽을 둘러보았다. 여자는 벌써 보이지 않는다. 여객선이 정박해 있는 부두 쪽에만 밝은 등이 켜져 있고 항구 주변의 거리는 인적 없이 어둠에 묻혀 있다. 내가 완도에서 여객선으로 3시간 거리의 여서도로 가려던 중 항로의 첫 기항지인 청산도에 내리기로 마음먹은 건 10여 년 전에 쓴 중편소설 왈츠 추는 늙은이에 등장하는 그 노인에 관해 한 가지 깨름직한 일을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 일은 죄책감이 들 정도로 줄곧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소설의 이야기는 가공된 것이지만 등장하는 인물들은 실제로 섬에서 한 달간 머무는 동안 사귀었던 섬 주민들을 모델로 했었다. 몇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과의 추억이 가물가물 사라져 가던 중 어느 날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 이름이 찍혀 있었지만 누구지 하는데
누구누구님께서 돌아가셔서 연락드립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화를 끈 낯선 남자는 아, 네,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야 아, 청산도 그 노인 하고 기억이 났다. 핸드폰에 이름만 달랑 적어놓는 바람에 몰랐던 것이다. 잠깐 멈칫하는 사이 부고전화를 건 남자는 잘 모르는 사람인 것으로 판단하고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린 것 같았다. 어쩌다 돌아갔지 하는 궁금증이 생겼지만 전화를 되걸어서 돌아간 경위를 묻고 조의를 표하지는 못했다. 소설의 주인공과 실제 인물과는 많은 다른 사람이기도 했거니와 그때 이후로 전화 연락 등 교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청산도에서도 한 독거 노인이 죽자 주변 사람들은 노인의 핸드폰에 찍혀있는 번호들에 112 부고를 통보하는 중인 것으로 짐작되었다. 상대가 노인을 잘 모른다 싶으면 누누이 설명하느니 그냥 끊어버리면서 하지만 나로선 계속 미안한 마음이 들고 개운치가 않았다. 조의를 표하고 돌아간 경위를 물어보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한 달 정도의 짧은 교류였지만 그 노인을 통해 소설의 주인공인 왈츠추는 늙은이를 만들어내지 않았던가. 소설 속의 그 노인은 실제와 허구가 뒤섞인 인물이고 나의 자화상도 많이 투영되어 있었다. 왈츠추는 늙은이는 내게는 가장 애착이 가는 소설이었다. 그리고 소설 속의 그 해남댁, 그녀는 청산항 방파제 입구에 있는 오래된 여관의 안주인을 모델로 했다. 그 여관은 60~70년대 청산도가 남서해의 업전진 기지로서 크게 융성할 때 지어진 여관이었다. 나는 그 여관에서 한 달간 머무는 동안 방파제에서 거의 매일 낚시하다시피 하는 한 노인을 만나 함께 낚시도 하고 술도 마시며 가깝게 지냈다. 노인은 여관의 안주인이 외지에서 섬에 들어와 혼자 살고 있는 외톨이 신세인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잘 돌봐주고 있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안주인의 고향이 완도군에서 멀지 않은 해남이란 것도 평범한 인상과는 달리 꽤나 억척스러운 여자라면서 웃는다. 아닌 게 아니라 노인에게서 들은 그녀의 생활 방식이나 여관 안주인으로서의 행동거지는 흥미롭기 짝이 없었다. 그녀는 평소에도 안주인 노릇은커녕 밖으로 놔두는 걸 더 좋아하는 별난 여자였는데 틈만 나면 청산도의 명당 갯바위 위로 나가 낚시를 한다거나 산속을 헤매며 약초나 산나무를 캐고 또 최근엔 희귀한 풍란을 찾는다고 해안 절벽가의 숲을 뒤지며 돌아다녔다고 했다. 재작년에 청산도로 펜션을 지어 이주한 한 남자가 풍란을 캐서 몇천만 원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눈이 벌개져서 찾아다녔다는 것인데 후에 그 남자가 20년 이상 란을 연구했던 사람인 걸 알고서야 포기했다고 했다. 온 산속을 헤맸지만 란은 구경도 못했다고 투덜대며 또 봄에는 청산도 지천에서 자라는 고사리를 쉬지도 않고 캐서 직접 말린 후 선착장에 있는 특산품 가게나 완도읍 시장에 내다 팔아 짭짤한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남들보다 선업에 더 많이 캐는 게 보통이라고 했다. 언제 올지도 모를 손님을 기다리며 온종일 여관 안에 처박혀 있을 순 없는 노릇이란 게 그녀의 생각이란다. 민박집의 안주인들처럼 선착장에 나가 배에서 내리는 여행객을 호객해 오는 일은 굶어죽어도 못할 그런 여자라고 노인이 말해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건
모두 배 낚시꾼인 남편이 사고로 방 안에만 누워있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이란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노인과 그녀와의 관계가 꽤나 친밀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짓궂은 의심이 꼬리를 물었고 나는 상상을 보태어서 중편소설 왈츠 추는 늙은이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나는 소설 속에서 그녀를 아주 못생긴 해남댁으로 묘사했다. 무뚝뚝하고 못생겨서 젊을 적엔 남자로부터 버림받고 살았던 여자로 그런 게 계기가 되어 병든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부양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청산도 땅을 딸에게만 물려주는 걸로 실제로도 그녀는 방파제 입구에 있는 오랜 여간 근무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한다. 이야기를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아주 못생긴 여자로 묘사했던 것인데 써놓고 나니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묘한 것은 내가 소설 속에서 아주 못생기고 억척스럽게 묘사한 해남댁은 정작 내 마음속에선 얼굴 예쁘고 다정한 여자로 변모해 버린 것이다. 해남댁 하면 정겹기만 한 이미지가 떠오르니 신기하기만 하다. 그건 아마도 내가 우연히 서울의 동대문 시장 인근에 있는 한 포차형 술집에 들렀다가 얼굴 예쁜 여주인이 고향이 해남인 걸 알고 해남댁으로 부르면서 시작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녀는 동대문 시장에서 술 장사를 하는 여자치곤 꽤 순진한 타입인데다 손님에게 사근사근하게 대하는 봄이 몹시도 정겨운 50대 중반 나이의 여자였다. 언니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던 중 그녀가 고향이 해남이고 고향에 사는 연로한 아버지를 몹시 걱정하는 말을 듣고서 나는 속으로 작은 탄성을 질렀다. 이 여인이야말로 효녀심청이 해남댁이 아닌가 하고 서울에서 청산도 해남댁의 분신을 만난 것처럼 나는 몹시 반가웠다. 내가 그녀를 해남댁이라 부르자 그녀도 그 호칭이 싫지 않은지 배시시 웃는다. 이제 해남댁이란 이름은 이쪽 저쪽 쌍방향으로 마법 같은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애첩이라도 둔 것처럼 번질나게 그 술집을 찾아가는 것을 알고 친구 녀석들이 물었다. 도대체 해남댁이 누군데 넌 맨날 해남댁 했었냐? 그래서 내가 말했다. 우선 내 소설을 읽어주면 내가 그곳에서 술을 삼아. 며칠 후 나는 소설을 읽고 호기심이 잔뜩 부풀어 오른 친구들을 데리고 동대문 그 포차 술집을 찾아갔고 놀랍게도 한 녀석이 그 후로 시내 나갔다가 귀가할 때면 꼭 그 술집에 들러 술 한 잔을 걸친다는 것을 눈치챘다. 다른 녀석들도 툭 하면 해남댁 하며 그곳에 가서 술 한 잔 하자고 보채니 이유가 궁금하다. 소설에서 읽은 그 못생긴 청산도 해남댁을 말하는 건지 예쁘고 귀여운 애교덩어리 동대문 해남댁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 둘이 묘하게 뒤섞인 섹시한 언제라도 몸을 내줄 것 같은 그 해남댁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내 경우엔 글쎄 딱히 어디에 해당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다만 단언컨대 내가 소설에서 꾸며낸 다음의 이야기가 이런 작은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다. 나이 먹어 아랫도리가 부실해진 친구 녀석들에게 은근한 성적인 꿈과 희망을 내 소설이 선사해 주었다고 생각해 보는 건 작가로선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나는 소설 속에서 노인과 해남댁 사이에 벌어진 한 에피소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못생긴 외모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으며 살았던 해남댁은 청산도의 쓸쓸한 외톨박이 늙은이인 노인한텐 오라버니 하고 부르면서 잘 대해주었다. 봄이 와서 뒷산에 올라가 고사리를 캘 때면 노인을 데리고 가서 함께 용돈을 벌도록 해주었다. 어느 날 해안 절벽이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숲속의 작은 공터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워 무는데 해남댁이 갑자기 노인을 쓰러뜨리고 혁대를 풀고 바지를 끌어내렸다. 해남댁이 노인의 아랫돌이 위로 올라왔다. 잔뜩해서 두툼해진 고사리 주머니를 머리에 베고 누운 노인은 나뭇가지에 걸린 해남댁의 손바닥만한 팬티를 보았다. 금방 사정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해남댁이 까무를 칠 듯 요동을 치는 바람에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무척이나 아쉬웠던지 그놈이 저절로 또 불뚝 일어섰다. 다시 고추 선 물건을 손으로 잡아 흔들며 해남댁이 속삭였다. 오라버니가 젊은 남자보다 더 셀 줄 알았다니까? 흥! 연거푸 두 번 일을 치른 후 나란히 앉아서 먼 수평선을 바라보며 함께 담배를 피웠다. 자네 명기구먼 김 사장이 이걸 못하고 누워있으려니 죽을 마시겠어? 잉? 뻐끔 담배를 피우느라 연기를 장난스럽게 하늘로 뿜어대던 해남댁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라버니 산 밑에 내려가면 나 아는 척 하지 않는 거유? 알았수? 아슬아슬한 해안 절벽가에서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해남댁과 가끔 그 일을 하는 건 노인이 청산도에서 맛본 최고의 즐거움이었다. 산에 가산 전화를 받으면 노인의 아랫도리는 벌써 용트림을 했다. 두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이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 게 아쉽기만 했다. 바람둥이였던 친구 한 녀석이 이 장면을 상상해보며 지금도 동대문 해남댁을 찾아가고 있는 것인지 누가 알랴. 반면에 소설 속의 그 노인은 나의 젊을 속의 좌절감이나 후회 같은 것들이 투영되고 부정적인 자화상에 함께 버무려져 있는 인물이다. 내밀한 기계 한마저 공유되고 있었은지 친근함보단 뭐랄까 일종의 실존적인 유대감 같은 게 더 느껴졌다. 나는 소설의 첫 마디를 노인의 다음의 독백으로 시작했다. 낄낄대고 투덜대며 질질 짜는 게 인생이지. 내 자화상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아포리즘이다. 피카소가 동정과 경멸과 유머를 맛보며 자기 그림 속의 모델을 애무하고 조롱하고 농락하고 해부하며 지배한다고 말했듯 소설가 역시 자기 작품 속의 주인공과 자신의 자화상과 어떤 식으로든 교감시키는 방법을 따로 갖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독자로선 그런 걸 눈치채는 것이 묘미가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내 소설을 읽은 친구 녀석들은 하나같이 이 노인에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친구의 삶과 인생 철학 따위의 속내를 얼핏 엿볼 수 있는데도 말이다. 한 평론가가 이 노인을 두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만한 인상적인 인물이라고 평했는데도 무심한 친구 녀석들이 아닐 수가 없다. 내가 청산도 방파제에서 낚시질로 소일하는 노인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그가 젊을 적에 춤선생이었단 이야기를 듣고서였다. 먼 사연으로 섬에 흘려들어와 혼자 사는 할일 없는 늙은 남자로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젊을 적 이름 꽤나 날리던 춤꾼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놓은 것이다. 현재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력 때문에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다. 네? 진짜입니까?
놀랍게도 노인은 탱고로 전국대회에 여러 번 출전했었다고 말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개설한 부부댄서 교실에 아내와 함께 다닌 적이 있었던 나는 귀가 솔깃했다. 그때 춤추는 재미에 푹 빠졌던 나는 부부댄서 교실로만은 성에 차지 않아 아내 몰래 따로 춤 레슨도 받고 수강생들과 콜라텍이나 무도상을 번질하게 드나들었었다. 나는 노인에게 춤바람 났던 내 경험은 말하지 않았다. 아니, 젊었을 때 춤 선수였다고요? 그랬지. 춤 하나 타고 났다고 했지. 트위스트 킴 다음에 내가 최고라고 했거든. 내 특기는 탱고였어. 탱고로 전국대회에 여러 번 나갔어. 그런데 키 작은 게 결정적인 흠이었어. 키가 파트너만 했으니까. 실력은 내가 최고인데 맨날 2등인 기라. 탱고는 남자 키가 커야 춤태가 나거든. 춤에서 2등은 아무 소용없어. 키가 조금만 컸어도 요렇게 바닷가에 쪼그리고 앉아있지 않겠구먼. 춤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이것저것 물어대는 내게 노인이 의아한 듯 물었다. 그런데 그대는 소설가라면서 춤바람이 난 거유? 그거 한 번 나면 곤란한데? 춤바람이라뇨. 요샌 동네 주민센터에서도 스포츠 강좌의 일환으로 댄스를 가르칩니다. 부부댄스 교실도 있는걸요? 제 처하고 한동안 열심히 다녔습니다. 지르박, 왈츠, 자이브 모두 배웠습니다. 노인이 내 몸매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대. 허, 세상 좋아졌구먼. 나 때는 아무나 춤 안 췄어. 지금은 개나 소나 다 준다더군. 노인이 씩 웃으며 말했대. 하긴 춤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일이야. 낚시보다요? 춤 한 번 추면 낚시 같은 건 생각 안 나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어쩌다 춤을 그만두셨어요? 노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캬바레가 성업을 하자 춤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신문 하단에 매일 땡땡땡 한 줄짜리 광고 실린 거 기억하는가? 기회다 싶어 주택가에 비밀 댄서 교습소를 차려놓고 춤을 가르쳤다고 했다. 돈은 잘 벌었는데 빌어먹을 걸핏하면 단속에 걸려 유치장에 갇히곤 했어. 큰맘 먹고 산 미제 전축을 압수당하자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처자식을 버리고 춤 파트너와 동거했었는데 유치장에 여러 번 갇히자 여자가 도망쳤다고 했다. 춤 교습소를 관두고 친구 꼬임에 넘어가 카센터를 차렸는데 이게 쫄딱 망했다는 얘기. 자가용 붐이 일어나 큰돈 벌 줄 알았단다. 난 돈 다 날리고 놈은 정비 실력이 늘고 제기랄. 큰 빚을 지고 도망다니다 결국 이곳 청산도에 들어와 낚시질이나 하며 살게 되었다는 얘기다.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던 마누라가 화병으로 죽자 아들을 형님 댁에 양자로 보냈다는 얘기도 했다. 이 대목에 이르자 눈물을 글썽거릴 정도로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사채업자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 보였다. 그런데 하필 사업하는 아들이 지금 섬에 들어와 며칠째 낚시로 소일하고 있어. 사업이 안 돼 그러는지 걱정이 대산이야. 라고 말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자 나는 당초의 구상과는 달리 비열한 사채업자가 등장하는 왕년의 이름난 춤꾼 늙은 남자의 한많은 인생살이 이야기를 구상해냈다. 장기기증 서약을 받기 위해 섬까지 아들을 추적해온 사채업자를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는 장면이 하이라이트였다. 노인은 사채업자가 낚시 도중 실수로 바다에 빠지자
그를 구하려고 애쓰던 도중 돌연 사채업자가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든다. 해경이 출동하여 시신을 건져내고 본인의 부주의한 사고로 일단락되자 노인은 파출소에서 풀려나온다. 노인은 폭우 앞 정자에 몰려있는 주민들이 건네주는 위로의 막걸리를 연거푸 받아 마신 바람에 대취한다. 노인은 정자 앞 광장에서 혼자서 왈츠춤을 멋들어지게 추어 보인다. 동네 노인들이 이구동성 외친다. 아니 저 늙은이가 어찌 서양춤을 저리 잘 추노? 노인이 독백한다. 나는 평생 춤추며 살았어야 했어. 10여 년 전 그때 내가 청산도를 찾아간 것은 방송에 나온 국악평론가가 소개하는 판소리에서의 일거이창 이야기를 듣고서였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다. 일거이창은 판소리에서 북이 으뜸이요 창이 다음이란 주장이다. 예컨대 창의 혼을 끌어내는 것은 바로 북이라는 것, 북이 없으면 창은 길을 잃고 시들어 버린다는 것, 한국 최고의 판소리 명인이 작고하기 전 자기와 평생을 함께한 고수를 죽여 세우며 그의 북이야말로 자신의 창을 만들어왔다고 실토했다는 일화, 그러면서 영화 서편제의 주막 장면을 이야기했다. 눈먼 소리꾼 이복 여동생은 꿈에도 그리운 이복 오빠를 10년 만에 남도의 한 포구 대포집에서 만나지만 알아보지 못한다. 눈먼 여동생은 심청가를 부르고 오빠는 말없이 북을 친다. 시간이 가자 여동생은 서름에 복받치는 울음을 겨우 참아낸다. 북소리를 듣고서 오빠인 것을 알아챈 것이다. 창과 북소리는 밤새도록 이어지고 비로소 여동생의 한과 슬픔과 그리움은 절정에 달하며 위안을 받는다. 소설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그 비극적인 영상미를 영화가 창과 북소리로 만들어냈다고 했다. 나는 서편자의 영화 촬영 세트가 남아있는 완도군 청산도의 그 당리 언덕을 찾아가기로 마음먹는다. 아예 한 달쯤 머물면서 소설 한 편을 만들어 오겠단 단단한 각오를 갖고서 찾아간다. 그러나 선창가 대포집을 재현하여 만든 그 주막의 영화 촬영 세트장은 관광 상품화되어 감동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반면에 영화 속에서 진도아리랑을 부르며 소리꾼들이 5분 40초 동안의 롱테이크 한 장면으로 끌어내려온 그 황토길은 주변의 풍광과 더불어 아름답기 짝이 없었다. 당리 언덕을 숙연한 마음으로 터벌터벌 걸어내려왔던 나는 숙소를 물색하기 위해 청산항 쪽으로 갔다. 여객선이 닿는 부두 바로 옆에 한눈에도 오래된 건물의 여관이 보였다. 여관 뒤쪽의 커다란 석축 방파제 위엔 낚시꾼들이 여럿 눈에 띄었다. 주변에 새로 지은 펜션들이 있었지만 항구 옆의 낡은 여관 건물이 오히려 안성맞춤으로 보였다. 여관의 안주인인 듯한 여자는 사청에서 찾아온 여행자가 한 달 정도 머물 경우 숙박비를 대폭 깎아줄 수 있냐고 묻자 두 말 없이 동의했다. 여관 1층에 있는 생선 횟집 식당은 지금은 영업하지 않는다며 식사는 다른 곳에서 해결하라고 말했다. 여관 건물이 낡고 여주인이 무뚝뚝하고 반가워하는 기색도 없었지만 숙박비가 저렴한 것만으로도 대만족이었다. 방파제가 바로 옆이라서 심심하면 낚시도 해볼 수 있지 않은가. 나중에 한 일이지만 남편이 사고로 목뼈를 다치는 바람에 낚싯배를 몰고 나가 물고기를 잡아 수족관을 채우는 일을 못하자 횟집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매일 출근하듯이
방파제에 나와 낚시를 하는 노인과 친해지면서 여관집 주인 부부와도 어울렸다. 저녁이면 방파제 입구에 파라솔 식탁 자리를 만들고 앉아 삼겹살 등을 구워먹고 소주를 마셨다. 두세 번 경추보호대를 목에 두르고 부축을 받아 합석한 주인 남자는 우울한 표정에 그저 말없이 씁쓸하게 씩 웃기만 할 뿐이었다. 그로부터 십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코로나 대유행이 휩쓸고 간 이곳은 완전 딴 세상으로 변해 있었다. 여관은 물론 주변 상가도 대부분 문이 닫혀 있고 관광객은 물론 섬 주민들도 띄엄띄엄 보일 뿐이다. 노인이 죽었다는 부고 전화가 걸려온 건 코로나 유행 전의 일이었다. 새삼스럽게 노인의 사연이 궁금해 섬에 들어왔지만 노인과 가까웠던 여관 주인 부부도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다. 똥이 터자 주변이 밝았었다. 정자에 앉아서 새벽에 출항하는 몇 척 안 되는 고기잡이 어선들과 전복 양식장으로 나가는 작업선들의 분주한 출항 모습을 바라보았다. 항구에서 고등어나 삼치잡이 어선들이 모습을 감추면서 남서의 어업 전진 기지로서의 번잡한 어항의 모습은 오래전에 사라져 버렸다. 노인은 그게 무엇보다 아쉽다고 말했었다. 생선 비린내가 좋아서 여기 눌러 산 건데 갈매기도 날아오지 않는 항구가 뭐 좋노? 하면서 이제 선착장에 정박해 있는 배들은 대부분 전복 양식장을 오가는 작업선들이다. 이 배들은 물간이 필요 없다 보니 바닥이 평평하고 작은 조타실과 기중기 하나만 달랑 들고 있는 모양이 어선들에 비하면 멋이 없었다. 해풍에 휘날리는 깃발도 없고 밤바다를 밝히는 전등도 달려있지 않았다. 신형 모터를 달아 엔진 소리가 요란하고 속력이 엄청났다. 노인은 선수를 지켜들고 경주하듯 항구 밖으로 달려나가는 작업선들을 보며 까닭 모를 소외감을 느꼈을 것이다. 할 일 없는 노인으로서는 세상의 변화가 낯설고 싫었을 게 뻔했다. 완도 근해에서 전복 양식업이 성행하고부터 신흥 부자들이 생겨났다. 그런데 노인에게서 들은 얘기로는 삼치나 고등어 잡이로 큰 돈을 번 선장도 꽤 있지만 진짜로 돈을 번 사람들은 멸치잡이 배나 삼치잡이 배들에서 쏟아져 내린 선원들이나 전국에서 몰려든 수산물 중개인들에게 밥과 술을 팔고 여자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란다. 수시로 파시가 열리던 옛날엔 항구 뒷골목에 술집이나 다방이 수십 개가 몰려 있었다니까. 대부분 외지에서 술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청산도 곳곳에 땅을 사두고 나중에 발빠르게 전복 양식업에도 손을 대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 세상이 변하면 맞추어서 살아야 하는 법인데 그물 던져 물고기 삼는 것밖에 몰랐던 옛날 어선의 선장들은 깨틀이 될 수밖에 없었단다. 분주하게 출항하는 전복 양식 작업선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때 노인이 했던 푸념이 떠올라 나는 이번에도 절로 미소를 지었다. 또다시 궁금증이 생겼다. 노인은 어떻게 돌아간 것일까? 꽤 건강했던 노인이었으니 병치레 하다 죽었을 것 같지 않았다. 낚시를 하다 사고로 죽었을까? 아니면 그냥 잠든 채 편안하게 숨을 거뒀을 수도. 내가 청산도를 떠난 후 10여 년 동안 노인이 어떻게 살았을지 궁금했다. 짓궂은 상상은 또다시 이어졌다. 내가 소설 속에서 지어낸 대로 노인은 여관 안주인과 함께 방구들 신세인 남편 몰래 그 해안가 절벽 위 숲속으로 올라가
푸른 바다와 멋진 하늘을 올려다보며 사랑을 나누었을까? 경수 보호대를 두르고 있던 여관집 주인 남자의 금간 목변은 아물었는지 불현듯 한 가지 일이 떠올랐다. 노인이 재래시장 안에 있는 국밥집에 가서 낚시로 잡은 참돔이나 농어를 건네주고 막걸리와 국밥으로 바꿔먹었던 일이다. 아, 그렇지. 제주 해녀였다는 국밥집 여주인도 노인을 오라버니 하면서 친절하게 대하던 것이 기억났다. 그 여주인이라면 노인에 관한 소상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우선 방파제로 가서 문이 닫힌 채 새벽의 어둠에 묻혀있는 여관 주변을 살펴보았다. 여전히 인기척이 없다. 노인이 낚시하던 방파제 위의 등대자리도 잔잔한 파도가 치는 석축엔 파도에 밀려온 커다란 스티로폼 부표 한 개가 뒤뚱그리며 걸려있을 뿐. 이번엔 재래시장 쪽으로 가본다. 이런 새벽이라 상점들은 문을 열기 전이고 그 국밥집도 주변에 여러 개의 가건물 식당이 들어선 바람에 위치가 헷갈렸다. 인적 없는 어둑한 시장 안을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살펴보던 내게 이번에도 까닭 모를 비애감 같은 것이 찾아들었다.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텅 빈 공간만이 남아있는 것 같은 황량함이 견디기가 힘들어졌다. 나는 서둘러 시장 밖으로 걸어나왔다. 출항 30분 전에야 문을 여는 매표소로 가서 완도행 첫배의 표를 샀다. 노인이 어떻게 죽었으며 장례식은 어떻게 치렀고 가족들은 누가 참석했으며 시신은 화장했는지 그랬다면 그 죄를 청산도 야산에 뿌렸는지 아니면 유언이 있어 바다 위에 뿌렸는지 여러 궁금증이 일었지만 이런 걸 안들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은 허허로운 심정도 함께 들었다. 이런 새벽의 그 어둠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다. 배가 서서히 뒤로 물러서더니 두 방파제가 만든 좁은 출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배가 느린 속도로 항구를 빠져나간다. 몇 명 안 되는 승객들과 함께 갑판 난간에 기대서서 뒤로 물러서는 청산항을 바라보았다. 배가 흰 등대 앞을 천천히 지나갔다. 그곳 흰 등대 아래에서 낚싯대를 펼쳐놓고 앉아있던 노인의 모습이 눈에서 나다. 나는 실제의 노인과 소설 속의 노인과 잠시 혼동한다. 항구를 빠져나가는 배의 난간에 서서 울상이 되어 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드는 아들에게 소설 속의 노인이 중얼 그렸던 말을 떠올렸다. 그 소설의 끝부분이었다. 돈을 많이 번 내 대학 동창이 이 마지막 노인의 독백에 눈물을 쏟았노라고 실토했다. 아들의 대학 진학과 취업 때문에 늘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며 마음고생이 심했던 친구였다. 아들아, 지옥이 있다면 거기는 내가 간다. 너는 제발 잘 살아다오. 그 친구도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걸까. 청산항이 멀어져 갔다. 배가 푸른 바다 위에 만드는 하얀 궤적 위에서 반사되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아름답다.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한다. 서울에 가면 다시는 동대문 해남댁을 찾아가지 않겠노라고. 그녀가 나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진즉 눈치챘어야만 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 같은 글쟁이 먹물이 아니란 것을, 그녀가 원하는 손님은 동대문 시장에서 하루 장사를 끝내고 술 한 잔 걸치기 위해 왁자지껄 몰려들어오는 이웃남자 같은 상인들인 것임을, 그동안 소설 이야기를 들먹이며 괜한 심적 부담을 안겨주지 않았던가 싶다.
제기랄. 그동안 얼마나 팔아주었다고. 나는 부끄러운 생각에 얼굴이 벌게 섰다. 미안 해남댁. 이젠 굿바이. 사람은 각자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